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코스피와 코스닥이 엇갈린 흐름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하락세를 현재 나타내고 있지만요. 그래도 어제 사실 코스피만큼 강하지 못했던 코스닥 쪽에서 강한 반등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양시장이 모두 다 박스권 안에 갇힌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장에서 강한 섹터가 꽤 많이 눈에 띕니다. 네, 또 오늘 시장 안에서도 변동성 장세가 확인이 되는데요. 이 섹터 안에서도 그 안에 종목별 흐름 역시나 좀 변동성이 강력합니다. 또 오늘 시장 안에서 단연도 이슈로 꼽히고 있는 부분이 석유와 가스의 흐름일 텐데 그 안에서도 섹터별, 종목별 변동성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어서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시장 전반적인 흐름부터 먼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그널부터 만나보시죠. 삼성증권 측에서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과열을 시키고 가는 타이밍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새로운 리포트를 내는 많은 증권사에서는 투자자들이 현재 시장에 바짝 엎드렸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만큼 사실 시장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급등을 하거나 급락을 하거나 이 둘 중 하나이면 사실 굉장히 쉬울 텐데 그 둘 다 아니라는 말입니다. 일단 S&P 500 같은 경우에는 주간 기준으로 했을 때 5주 연속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5월 동안 한 주도 빼지 않고 오른 건데요. 5주 연속 S&P 500은 올랐는데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약간의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간 듯한 분위기 현재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인데요. 2700선을 완전히 뚫어내면서 몇몇 증권사에서는 이제 코스피 지수가 2800선에 도달할 수도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다만 코스피 지수는 2700선마저 무너진 상황인데요. 그만큼 시장이 현재는 숨고르기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래 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세 저항이었을 때와 비교를 해보면은 약간 줄어든 상황입니다. 거의 숨고르기 장세, 눈치 보기 장세, 관망세라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은데 일평균 거래대금은 현재 20조 원대를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해까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시장에 워낙 강하게 좀 작용이 됐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조정 흐름 그리고 관망세가 이어지는 이유는 금리 인하에 대한 내러티브가 확실하게 나오지 않아서이기 때문이다라고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증권사에서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건데요. 연말까지 현재 시장에서는 연내 1.3회의 기준금리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유럽중앙은행 측에서는 0.25%포인트의 금리 인하를 단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유럽 안에서의 금리는 3.75%대까지 떨어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평가가 오히려 현재 압도적입니다. 오히려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경제 지표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최근에 나왔던 PCE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강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하지 않았던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PCE 지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금요일에 발표가 됐었죠. 시장의 예상치와 거의 부합을 했었지만 근원 PCE 지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장의 예상치 0.2%포인트나 상회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술주들은 상승 흐름을 보인 건데요. 그 이유는 바로 기술주에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만나보시죠. 보시다시피 최근 들어서 IT 관련 기업들은 오히려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기업들은 금리 인하가 크게 실적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다 라는 컨센서스가 현재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금리가 현재는 일반화되는 국면인데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은 것은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라는 말로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적이 부재한 기업은 유동성 공급 제한적이고요. 반면에 굉장히 놀랍게도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막대한 자본 지출에도 불구하고 마진율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최근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엔비디아만 해도 그렇습니다. 엔비디아는 캐펙스 계속 늘리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계속해서 투자 늘리고 있지만은 투자로 빠져나가는 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긍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S&P 500 내에서 M7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상황인데요. 일각에서는 M7의 최근의 변동성이라든지 거품이 너무나 심해졌다라고 평가를 하고는 있지만은 일단 M7만큼 실적 잘 나오는 기업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엔비디아가 또 간밤에 4% 가깝게 상승 흐름을 나타냈는데 3개월 만에 컴퓨텍스에서 또 새로운 AI GPU인
루빈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가 3개월 만에 새로운 칩을 공개했다라는 것은 시장에 굉장히 큰 함의를 가져다 줍니다. 원래 엔비디아는 2년을 주기로 새로운 GPU를 발표를 하지만요. 이번에는 1년을 주기로 발표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또 여기에 더불어서 3개월 전에 블랙웰을 발표를 한 바 있는데 고작 3개월 만에 이렇게 새로운 루빈을 발표를 한 겁니다. 젠슨황은 1년 주기로 새로운 모델을 앞으로 계속해서 공개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에서의 반도체주가 강한 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엔비디아가 앞으로 AI 시장을 낙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어서 그렇다면 한국 증시에서는 어떠한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삼성증권 측에서는 지금이 삼성전자의 매수의 영역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연간 메모리 쪽의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HBM 쪽에서 여러 가지 좀 노이즈가 있긴 했지만은 삼성전자 그 자체만으로 봤을 때 레거시 미디어 쪽에서 워낙 이 긍정적인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2024년에는 원래 영업이익단이 21조 원대로 예상이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그 규모를 오히려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에 나온 추정치 상향이고요. 2025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7조 원대에서 앞으로 36조 원대까지 그 영업이익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7만 3천 원대까지 빠졌던 삼성전자가 오히려 지금 매수할 때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남긴 겁니다. 특히나 D램과 낸드 레거시 시황 호조로 이익 전망이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는 사실상 밸류에이션에 부담이 없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핫하다는 모든 사업들을 하고 있는 쪽이 바로 두산인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자사업, 로봇사업, 그리고 원자력 모두 다 최근 들어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만 봤을 때는 사실 한국 증시에서는 반도체를 봐야 된다라는 증권사의 코멘트 이어지고 있고요. 삼성증권에서도 역시나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하나증권도 마찬가지로 위클리 리포트를 내면서 지금은 실적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조정을 받더라도 반도체를 봐야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시장 상황들 따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신유정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우리 시장을 가장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게 산유국에 대한 희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우리 동해바다에서 가스와 석유가 날 수 있을지 그 기대감에 증시가 좀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정말 석유가 개발될 수 있을지 그 단계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물리탐사 자료를 취득한 후에 전산처리 자료를 해석하고 그 구조에 대해서 유망성을 도출을 하는데요. 그 다음 단계가 탐사 시추 그리고 개발 생산으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어제부터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이슈는 어떤 상황일까요? 어떤 단계에 있는지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2005년부터 이 동해 부분에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가 함께 심해 물리탐사 시추 진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우리 정부가 지금 미국의 심해로 최고 분석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 액트 지오사의 자료 분석을 요청했는데요. 그 자료 분석을 요청한 결과 지난해 말에 최대 많으면 가스는 12억만 톤 이상 그리고 석유는 42억만 배럴 그 이상이 있을 수 있다 하는 유망 구조가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유망 구조가 확인이 된 상황에서 바로 어제 물리적 탐사를 통해서 더 큰 가능성이 확인이 된 건데요. 이 경북 포항의 영일만 앞바다에 바로 많으면 이 140억 배럴의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을 어제 다시금 확인을 한 겁니다. 이러면서 정말 강력한 기대감으로 뭐 증시 전반적으로 좀 흔들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우리 동해안에 140만 배럴의 석유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세계 산유국 15위를 차지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워낙 원유나 뭐 석유 측면에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수입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구조도 바뀔 수 있다. 라는 그 기대감이 증시에 좀 먼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우리는 딱 이 단계입니다. 유망 구조가 도출된 상황, 물리적 탐사만 이뤄진 상황. 이제 그 다음 단계가 탐사 시추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산업통상자원부에 탐사 시추에 대한 계획을 승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탐사 시추, 빠르면 올해 11월에 이뤄질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명은 대왕고래입니다. 이 이름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확실히 미공개된 상황인데 이 빠르면
2031월에 탐사 시추에 돌입이 돼서 확실히 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2035년에 그 개발 부분이 착수를 할 것이다 라는 계획을 공개한 상황입니다. 보통 기존 탐사 시추의 성공률은 8에서 10%인데 이번 대왕고래는 전망치 20%로 좀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20% 전망치로 진짜 석유 개발 단계까지 착수가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 사실 대부분의 여론으로는 섣부른 낙관은 아직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뭐 아직은 물리적 탐사에 의존한 상황이고 그리고 20%의 전망치라면 실패 확률도 80%가량 되는 거니까 이러한 상황에 아직 좀 투자 측면에서 섣부르게 접근하기에도 좀 이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전에 이 직전에 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 바로 1998년에 울산 앞바다에서 가스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17년간 4,500만 배럴의 가스가 나왔는데 그 이후에 가스가 완전히 고갈이 되면서 2004년 이후에 그 개발이 중단이 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매장량에 대한 의구심도 좀 강력하게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기대감을 저버릴 수는 없죠. 뭐 정말로 우리가 산유국이 된다라고 한다면 경제적, 사회적, 외교적인 측면에서 변화가 좀 상당할 텐데요.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자립도가 향상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있고요. 이 산유국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주변 인프라 개발뿐만 아니라 생활 수준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이러한 이슈로 어제 오늘 뭐 석유 가스 관련주가 움직였지만 이제 길게 살펴보면 조선이나 건설주도 이 이슈가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드러난 것도 이 사회적 측면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외교적으로도 국제사회에서 위상도 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보여집니다. 이 증시 상황을 살펴보시면 정말 어제여서 오늘 정말 강력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석유 가스 관련주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상한가 등극한 종목도 많고 20% 이상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국 석유 지금 오늘도 상한가에 기록했고 그리고 또 움직이는 뭐 섹터가 강관 제조 기업입니다. 말 그대로 앞바다만 파면 석유가 나오는 상황이 아니라 심해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송에 관련된 강관 제조 기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도 상한가에 등극한 동양철관과 화성밸브가 오늘도 상한가 등극한 상황이어서 또 관련주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그 관련주들의 흐름은 오늘 어떻게 이어가게 될지 좀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